이렇게 점사를 많이 보시면은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오잖아요. 네네. 점사를 보시면서 좀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나요? 네. 사업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전장사 또 도매상 들고 뛰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적성이. 그래서 안전장사를 하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도매상을 하면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잘 되는 분이 계셔요. 그러면 사업을 정말로 계속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하는 사업 사업마다 다 망해.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죠. 네, 그건 자기가 적성이 안 맞는 걸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좀 네, 뛰는 방향으로 내 적성에 맞게 직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선생님이 딱 보시면 그걸 딱 아시는 거예요? 예, 알죠.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쪽에? 들고 뛰는 신이죠. 네. 이게 뛰니다. 네, 들고 뛰는 신이라 앉아서 그냥 뭐 커피 숍을 한다든가 그러면 다 망가질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이제 사업을 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사업을 하면 되게 대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대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주 운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을 할 때 내가 운하고 같이 맞춰가야 돼요. 인생이 파도 같이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파도가 이렇게 꺾이는데 목을 들이대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운이 들어올 때 모든 것을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죠. 운이 안 좋은데 내가 죽을 운인데 그냥 사업에 끼어 들어가면 그 백발백중 거의 망가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사업을 하는 시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그 시기도 다른 거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 철학이나 이런 운을 볼 때 그 운 나이 때에 대해서 많이 옵니다. 그 나이를 잘 물어보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게 좋고요. 안 좋은 내가 올해 관제 구설수에 막 휘말리는 운인데 사업을 벌렸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싶다면은 선생님 와서 선생님 제가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 8월에 시작을 해도 될까요, 선생님이? 8월에 아닌 것 같으면 아니다. 이때 그렇죠. 이것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나하고 합의가 맞는 그런 운대가 있습니다. 달이 있고. 그러면은 사업을 할 때 혼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사람이랑 같이 동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동업을 할 때 좀 동업하는 사람과의 사주 궁합도 되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합심이 맞아야 돼. 삼합이. 옛날 어른들서부터 동업은 별로 좋지 않지만 네. 예, 같이 하는 사람하고 인연이 잘 맞냐, 합의가 잘 맞냐, 서로 충이 걸리지 않았냐, 상충살이나 원진살이 걸리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하고 배신당하고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분들한테 선생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모든 매사가 중요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 터나 모든 걸 다 볼 때 그런 사람들한테 의뢰를 해서 조심스럽게 좀 가는 게 좋지 않나.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조심성을 많이 가지고 가야지 될 것 같습니다. 멋대로 내가 욱하는 성격, 내가 뭐 앞뒤도 생각 안 하고 딱 들어갔다 아주 그 정도 망가지는 사람이 많죠.